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골절광학, 기초광학, 원시와 근시, 난시, 노안, 언제 안경을 착용해야 되는가? 그 질문,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 의학박사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대 안과를 5000년 전에 인공 눈이 있었습니다. 인공 눈이. 눈이 5000년 전 무덤이에요. 5000년. 무덤에 눈알 대신에 사라지게 되었죠. 눈은 또 일반 조직이니까. 그 눈이 어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공 눈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이란 샤르 에스웨트 고대 도시의 키큰 여성의 해골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 눈이 자외선 탈흑, 골탈이죠. 골탈흑. 여기에 동물 지방을 섞어서 반구형으로 표면에는 이 부분에 금박이 있어요. 금박. 이렇게 어안이 있었던 그 역사가 5000년 전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기원전 3000년 전에 어안이 수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한 역사죠. 고대의 안과는 5000년 전. 지금 근데 근세는 우리나라의 조선 정종께서 안경을 착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안경입니다. 이렇게 안경을 끼고 진문을 보셨다. 조선의 정종. 자, 그러면은 안경에 대해서 골절 강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 빛의 속도를 보면은 빛의 속도가 보통 정상을 얼마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30만 킬로미터 1초에. 그 빛의 속도는 진공 상태, 공기 중에서 가는 속도가 최대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에서 달로 태양으로 빛을 쏘아서 돌아오는 시간을 보고 그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두 개의 매체에서 한 매체가 다른 매체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프리즘 안에서 프리즘 밖으로 갈 때는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 빛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렇게. 이것을 굴절이라 합니다. 굴절. 빛이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이동할 때 빛의 속도가 변하면서 굴절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굴절. 빛의 속도는 진공 상태에서 30만 킬로미터인데 갈릴레이가 제일 처음 시도를 했는데 너무나 빛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849년도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피조란 박사가 이 광원을 넣어서 빛을 넣어서 톱니바퀴 회전수에 빛이 들어가서 나오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되돌아오는 광선을 보고 그 빛의 속도를 계산했는데 30만 킬로미터에 가장 근접한 수치를 가장 먼저 프랑스의 물리학자 피조 1849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에 이 빛의 속도를 계산할 정도로 굉장한 분이었네, 그죠? 그래서 매체의 밀도가 높다, 즉 물이라든지 또 고체라든지 이런 공간 안에서는 빛의 속도가 감소되는데 공기 중에 빛이 제일 빠르겠죠, 그죠? 이렇게 굴절과 빛의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굴절률을 보면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공기에서 물러들어가면 이렇게 왜곡이 굴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굴절각입니다. 굴절각. 다이아몬드는 가장 많이 굴절각이 생기죠. 굴절률은 공기에서는 똑바로 가니까 1.0이 된 거예요. 물은 1.333, 안경렌즈는 1.5, 각막은 물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수증체도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작사를 지고
고기는 실제로는 고기는 여기 있는데 이 고기가 실제하고 보인 눈에 위로 보이는 구부리지로 이렇게 위치가 다른 거야.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잘못 잡는 거죠. 그래서 물체 왜곡 굴절되는 현상을 보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고기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약간 이 밑에 찍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굴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 있는 위치와 다르다. 즉 공기와 물의 매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그 굴절률은 물은 1.33배, 0.3, 30%가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굴절률입니다. 자, 그럼 시력, 우리가 항상 시력이 얼마냐? 0.1이다, 0.5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경은 0.12라 말하지 않고 디옵터라 표시를 하죠. 그 시력표는 0.1, 4, 2, 3, 5, 2, 7, 3, 4, 7, 3, 2쭉 이렇게 읽어 나가죠. 이 부분 1등의 시력이 1.0입니다. 이 4자를 읽는 수치가 0.1입니다. 이게 시력이에요. 시력표. 0.1에서 1.5가 나오죠. 자, 그럼 디옵트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디옵트는 원점 거리 역수다. 원점 거리 역수. 광학 렌즈의 굴절률이라 하기도 하는데 초점 거리 역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 눈이 초점을 맺는 거리의 역수를 디옵터라 하죠. 그러니까 도수는 안경 도수죠. 안경, 콘택트 렌즈. 다 다르죠. 그래서 시력이 얼마다.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의 눈이 거시 도수가 디옵터가 얼마다. 내 안경 도수가 얼마다. 그렇게 안경 도수와 본인이 눈 디옵터와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D라 표시합니다. D.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안경알은 전부 다 0.1, 0.25, 0.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이렇게 디옵터로 표시된 안경알인 거예요. 빨간색은 마이너스, 또 까만색은 원시라고 그리되어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은 난시 도수가 근시 난시, 이거는 원시 난시 이렇게 안경을 그만 안경 아래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과 콘택트 렌즈의 굴절률을 도수라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시력입니다. 시력. 정시, 원시, 근시, 난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축성과 굴절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성은 뭐냐 하면은 눈의 크기가 이렇게 정상일 때 외부의 빛이 망막의 상이 맺어지는 부분이 있는 눈을 정상이랍니다. 정상 눈 크기가 정상이란 말이죠. 그 축성 근시는 뭐냐? 눈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눈이 아주 소눈처럼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눈 굴절이 정상적으로 굴절이 있는데 망막 앞에 상이 맺어지는 것을 축성 근시한다. 축성 근시. 그러니까 원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상 눈보다는 눈 크기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정상망막이 이 뒤에 이 선이 있죠. 이 뒤에 상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성 원시. 이렇게 눈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축성이라 합니다. 굴절성은 수정체가 굴절이 센 거예요. 수정체 굴절이 강하니까 눈 크기는 정상인데 수정체 굴절률이 강해서 망막 앞에 상이 맺어지는 것. 굴절성 근시라죠. 원시는 뒤에, 망막 뒤에 상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돋보기를 끼면 상이, 굴절이 앞으로 오면서 상이 맺어지게 되고, 근시는 오목렌즈를 끼면서 초점이 뒤로 이동하겠어 해서 자동적으로 맞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무한대의 물체에서 나오는 선이 들어서 망막에 초점을 맺는 것이 보고 축성이냐 굴절성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원점 거리와 디옵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점은 근시에서 물체를 점점 눈에 근접시키면 망막의 상을 맺는 것. 제가 근시거든요. 근시 안경을 벗고 보면은 상이
이 정도에서 잘 보여요. 20cm에서. 이 대감 잘안 보여요. 물체를 점점 눈에 근접시켜서 망막의 상을 잘 맺어주는 부위, 이 부분을 원점이라 원점. 그러니까 원점 그리는 눈의 앞에서 나타나는 그리를 원점 그리라 합니다. 그죠? 이 그리가 몇 센티미터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것을 디옵터라 표시합니다. 디옵터. 원점 그리의 역수. 즉 원점 그리가 2m다. 2m에서 안경을 벗고도 잘 보인다 하면은 그 디옵터가 얼마냐? 2분의 1. 역수니까 마이너스 0.5 디옵터. 원점 거리가 0.3m인 경우는 0.3m 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3 디옵터. 원점 거리가 저의 원점 거리가 20cm에서 잘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앞에는 또이 근점이 힘들지만은 이 뒤로 가면 안 보여요. 20cm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글자가. 그러면은 저의 근시 도수가 얼마일까요? 20cm는 0.2m죠. 0.2m의 역수니까 5디옵터. 제 눈은 근시 많아서 5디옵터입니다. 이렇게 원점 거리를 가지고 근시 디옵터를 측정을 해서 근시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거든요. 원시는 플러스라 표시하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5디옵터. 근데 출생시에는 대부분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디옵터의 원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출생시에는 눈이 작아요. 그러다 점점 정상 눈의 크기를 가지게 되면서 14세가 되면은 성인 크기에 도달합니다. 원점 그리는 충분히 이제 아시겠죠? 디옵터와. 예. 원점 그리는 가장 잘 보이는 가까운 그리. 디옵터는 그 역수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역수는 밑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조절. 사람은 조절을 다 해요. 감정 조절도 해야 되지만 눈 조절도 해서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저 멀리 보고 또 가까이 보고 이런 조절력이 없으면은 포커스가 맺어지게 되겠죠. 카메라 할때 조절을 해서 먼 곳에 초점을 맞추고 또 가까운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조절을 합니다. 조절은 무한대에서 가까운 곳에 볼 때의 눈의 굴절력의 변화. 그러면 수정체가 어떻게 될까요?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그리고 우리가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젊을 때, 어릴 때는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은 가까운 데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조절력이 약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조절력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수정체. 눈의 수정체가 이렇게 정상 크기인데, 이게 정상 수정체입니다. 볼록해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들어와서 굴절이 많이 되다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볼 때는 또 가까운데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질 때는 먼 곳을 보고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은 가까운 곳을 보겠는데 이 수정체를 잡고 있는 연결하는 조눈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가 당기거나 낙하산 줄과 비슷해요. 당기면 팽팽해지겠죠. 이렇게 낙하산 줄이 느슨해지면 수정체를 이렇게 딱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작해져요. 수정체를 딱 풀어버리면 볼록해집니다. 이렇게 수정체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이 조절입니다. 수정체의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은 뭐로 한다고요? 수정체의 크기.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근데 그 수정체는 이런 조눈이란 이런 낙하산 줄과 같은 부분이 당겼다가 늘어졌다 하면서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절력은 근점은 조절을 최대한 했을 때 가까이서 볼수 있는 그리 근점. 원점은 눈을 조절하지 않고도 멀리 볼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점을 원점이라 합니다. 그것을 조절력이라 하죠. 자, 시력 측정을 보겠습니다. 시력은
안과에 가면은 많이 하죠. 안경점에 가도 시력검사 다 하죠. 실내의 조명을 일정하게 하라. 시시력표 조명을 200룩스로, 조명을 적절한, 너무 또 밝아도 안 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평균 200룩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의 일정한 거리, 3m인지 5m인지, 처음에 왼눈을 가리고 검사를 하고, 다음 오른쪽 눈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럼 큰 시력표부터 쭉 밑으로 있습니다. 그죠? 그 시력표시는 0.1 시력표가 안 보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걸어가서 봅니다. 걸어가서 5m 거리 시력표를 3m 거리에서 0.1 제일 위에 걸볼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1 곱하기 5분의 3, 0.06이 되겠죠. 0. 그럼 2m에서 보았다면 0.04 시력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시력표를 0.1, 2, 3, 4 읽다가 0.1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걸어가서 시력표를 읽는 거리를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력표를 또 앞에 가서도 보이지 않는다 할때 손가락이 몇 개냐? 손가락이 30cm에서 3개가 보인다. 50cm에서 2개가 보인다.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손가락 개수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손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손도 모두 안 움직이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움직이 핸드 무브먼트. 손가락은 핑거 카운터. 자, 그러니까 손 움직이는 모른다면 빛이 있느냐 없느냐, LP, 라이트 퍼셉션, 빛이 있다 없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0은 빛의 인지도가 없을 때 0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은밀한 의미의 맹이죠, 맹. 0. 아예 빛도 인지 못할 때를 제로로 합니다. 이 시력표가 요새는 형광으로 나와 있던 판넬로 시력표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시력표는 이렇게 란돌트 C, 란돌트라는 의사가 만든 C형, 그 E, 슬레넨 차트 E, 이렇게, 그러니까 한천석 씨와 진용환의 한국의 시력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이렇게 시력표가 컴퓨터로, 화면으로 나오는 시력표, 최근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거리 시력은 30cm에서 본다. 근거리 시력도 있어요. 30cm에서 위에 글자를 보는 거, 그죠? 원거리는 평균 5m 거리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3m짜리 간이용도 있습니다. 시력표는 란돌트 C.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나와 있죠. 이. 그래서 한천석 의사와 진중환 의사가 만든 이런 게 시력표가 또 있습니다. 이 시력 검사를 대부분 하면은 대부분 이 시력은 본인의 자가 시력이 되겠죠. 기분이 우울하거나 또 실내가 어둡거나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글자가 잘안 읽어져요. 그럼 시력이 떨어지겠죠. 또 측정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글자를 다못 읽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력표 볼때 4번, 2번, 7번은 잘 보기 쉽잖아요. 6번 같은 건 찾기 힘들어요. 9번도. 물론 이 크기도 맞춰서 다 했지만은 제일 찾기 쉬운 것이 7번. 저희들 안과 의사상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굴절 이상을 보면은 근시인 경우에 한국은 근시가 13세, 15세 사이에 70%입니다. 70%. 그러면은 한국 아이들이 근시가 굉장히 많죠. 홍콩은 더 많아요. 85%. 근시가 많아요. 정상인이 많아요. 근시가 더 많습니다. 요새는. 요즘은 안경 끼는 아이들이 안 끼는 아이들보다 반에서 훨씬 더 많아졌다. 왜 그런가? 근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가까이 많이 봐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키가 커지면서, 눈도 커지면서, 근시가, 축성 근시, 눈이 크면 근시가 생긴다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금은 근시가 더 많으니까 안경 낀 사람이 정상이죠. 안경 낀 사람이 많고, 안경 안낀 사람이 적으면 안경 낀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경 꼈다고 비정상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정상과 비정상을 떠나서 일상생활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이 70%가 안경을 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만이 84%,
싱가포르가 85, 더 많네. 아시아에 다 있어요. 일본도 또 비슷해요. 중국도 47, 아프리카는 10%, 라틴 아메리카는 17%, 그죠? 이렇게 북미도 또 고문을 많이 하는지 44%, 유럽에는 27%, 중동은 이제 17%,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근시가 많은 곳은 동아시아에 근시가 많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와 타이완과 홍콩과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비슷하게 근시가 많습니다. 원시를 한번 볼까요? 원시. 원시는 조절하지 않는 상태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평행강선이 굴절돼 망막 뒤에 초점을 맺는 것이에요. 망막 뒤에 이렇게. 이게 눈이,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망막에 창이 맺어지는데 이 뒤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성 원시가 되겠죠. 이렇게 원시안. 정상은 어떻게 보면은 조절 눈이 필요. 원시 있는 분들이 편한 원거리를 볼 때 굴절력이 증가해서 근거리를 볼 때 조절이 더욱 증가해 피로함이 증가됩니다. 시력이 감퇴가 되죠. 눈의 통증, 눈의 충혈, 열감, 건조감, 눈 깜빡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볼록 렌즈를 안경을 착용합니다. 원시. 원시와 노안은 또 다릅니다. 원시는 이렇게 축성 원시가 있고 굴절 원시가 있는데 망막보다 상이 앞에 맺어지는 거. 그 돋보기 볼록 렌즈를 끼면은 이렇게 망막에 상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원시입니다. 자, 노안. 노안은 프레스바이오피아랍니다. 프레스바이오.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성이 감퇴되는 거예요. 수정체가 두꺼웠다가 줄어들었다가 해야 되는데 수정체가 두꺼워서 이렇게 앞으로 보게 되는데 멀리 보고 이 수정체 크기가 조절을 만듭니다. 조절. 두께. 수정 크기의 두께죠. 두께. 이 두께가 마음대로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딱딱해져 버려요. 이렇게. 딱딱해지면 이렇게 볼록해지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정체가 고무공처럼 말랑말랑하면은 늘었다 좁아졌다 하는데 딱딱해지면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화는 이제 수정체의 탄력성이 감퇴되어 있다. 가까운데 저 조절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주로 40대 중후반에 나타나고 볼록렌즈를 끼는 거예요. 이 글자가 보니까 얼마나 찡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절력에 이상이다. 볼록렌즈를 끼는 거예요. 시야가 흐려지고 가까운데 보려고 하니까 눈에 힘을 많이 주니까 피곤해지죠. 조명이 어두우면 또 글자가 잘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볼록렌즈를 안경을 낀다. 또 이런 사람들한테 레이저 수술해서 약간의 근시로 만들어줍니다. 근시로. 기술이죠, 기술. 백내장 수술을 해서 노안교정 렌즈,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은 최근에 백내장도 수술하면서 노안도 교정하는 방법이 이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노안 수술한다. 인공수정체. 아이웨어를 다초점으로. 안경이 다초점, 안경 있잖아요. 다초점 안경과 같은 렌즈를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안경 렌즈를 인공수정체 눈 안에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수술하면서. 그러면은 노안도 교정이 되고 또 백내장도 교정이 되고 가까운 곳, 먼 곳을 다볼수 있는 노안 교정 렌즈를 삽입할 때다 초점을 여러 개 한다 그 말이에요. 다 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서 노안 교정 수술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때 하면은 백내장 수술은 보험이 되는데 백내장이 없이 이것만 하는 경우는 그리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노안 수술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시를 한번 볼까요? 근시. 마이오피아. 마이오피아. 많죠? 우리 주변에 근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 안경 낀 사람이 정상. 그죠? 안경 끼면은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눈을 보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눈알이 크게 되니까 눈에 망막이 상이 맺어지죠. 그러나 근시인 경우에는 이렇게 눈이 커져버린 거예요. 눈알이. 그래서 눈 망막에 상이 맺어진 거예요. 그 약간 앞에 상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오목렌즈를 끼게 될때 상이 뒤로 빛이 구출되면서 뒤에 상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망막면보다 초점이 앞에 맺혀질 때를 뭐라고 했죠? 근시. 임상적으로 마이너스 0.5디옵타부터 진단하는데 그 이하는 근시라 안 합니다. 경도는 마이너스 2. 중등도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 고도근시는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 저는 마이너스 5디옵터입니다. 20cm의 초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중등도 근시입니다. 보통 6디옵터 이하는 학교 근시라 해서 학생 때 주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춘기 끝나고 나면은 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진행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고도근시는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을 고도근시라고 합니다.